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발자들이 협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기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 혹은 우대 사항에 이런 문구 자주 보셨죠? 그만큼 현업에서 엄청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시란 분산형 버전관리 시스템 중 하나예요. 버전관리 시스템이란 문서, 설계도, 소스코드 등의 변경점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이런 파일명 익숙하시죠? 처음 파일을 만들고 변경점이 생길 경우 복사본을 만들어 파일명을 바꾸고 결국 이런 파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각 버전의 파일을 복사, 저장, 백업하는 게 버전관리 방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어느 것이 최근 파일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버전관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바로 Git입니다. 개발자는 PC에 로컬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 평소에는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가 필요할 땐 로컬 저장소에서 중앙 원격 저장소로 저장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중앙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로컬 저장소에서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어 개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현업에서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it은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주고받을 필요 없이 같은 파일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병렬 개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브랜치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을 한 뒤에 본 프로젝트에 합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거죠. 분산형 버전 관리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중앙 저장소가 날아가 버려도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 저장소, 소스코드를 저장할 서버로 GitHub, GitLab을 선택해서 작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GitHub, GitLab은 Git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예요. Git으로 작업하다 보면 commit, merge, branch, repository 등의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브랜치는 가지 혹은 분기점을 뜻해요. 현재 상태를 복사해서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커밋은 현재 변경된 사항을 점검하고 확정하고 저장소에 저장하는 작업이에요. 머지는 다른 브랜치의 내용을 가져와 현재 브랜치에 합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레퍼지토리는 저장소를 뜻해요. 저장소에는 히스토리, 태그, 브랜치에 따른 버전을 저장, 작업자가 변경한 모든 히스토리 확인이 가능하죠. 이 외에도 더 많은 용어들은 직접 찾아가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